동훈아, 네가 경찰서 가서 그 지랄까지 떨었는데 넌 또 여기 와 있고 뭐가 달라졌니? 아무도 널 보호하지 않는다는 소리야. 동훈아 경찰도 학교도 내 부모조차도 그걸 다섯 글자로 하면 뭐다. 사회적 약자. 새해부터 전 세계를 경악시킨 김은숙 작가가 송혜교 더 글로리 후폭풍 토네이도 급인 듯합니다. 더 글로리 해외 순위는 현재 비영어권 3위인데 내일쯤 나오는 공식 통계 보면 아마 전 세계 1위입니다. 특히 인도 5위, 인도네시아에서 1위. 한 것은 앞으로 한류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듯합니다. 인도, 인도네시아 인구 합치면 15억입니다. 거기다 베트남 1억. 결국 한류주 무대 동남아시아만 해도 거의 20억 될 듯합니다. 시간 끌기 잡설 생략하고 김은숙 작가가 직접 밝힌 시즌 1 복선 비하인드 하나 먼저 훅 들어갑니다. 김은숙 작가는 시청자들이 갖는 궁금점 중 한 가지, 연진이가 신은 초록 구두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현재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이 초록 구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손명호에 대한 미스터리와 관련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중입니다. 피 흘리며 쓰러진 소녀 명호의 장면에서 초록 구두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특히 박현진, 최혜정 도 초록 구두를 가지고 있고 이사라 도 초록 구두를 그려 더더욱 미궁에 빠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박현진 딸 예솔이 초록 구두를 보면서 색상을 헷갈리는 장면은 예솔의 친부가 박현진 남편 하도영이 아닌 색약이 있는 전재주님을 암시케하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시청자들의 이런 추론과는 다르게 김 작가의 대답이 뜻밖이라 반전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김 작가는 색약의 유전, 이런 설정들을 넣으면서 구두를 초록으로 했다. 빨강은 너무 흔하더라. 근데 이 초록 구두에 대해서 의미를 굉장히 많은 분이 물어보시더라. 작가에게 다 의미가 있지 않다. 마음에 묻어달라? 라며 연진이 발등 퍼스널 컬러에 맞는 것뿐이라는 허망한 답변이었습니다. 잠깐만요. 미국 더글로리 반응 일부 먼저 성질 급하신 시청자 위에 들어갑니다. 훌륭해. 강력 추천. 2023년 1월 찬란한 작품은 이 드라마를 묘사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말이다. 줄거리, 연기, 영화 촬영 모든 것이 최고였다. 지루함을 느낄 틈도 없이 첫 1분부터 호킹을 당하는 것을 보는 것은 너무 쉽다. 나는 단지 우리가 두 부분을 다 얻기를 바랐다. 나는 기다리고 싶지 않다. 나는 1회에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실화를 바탕으로 한국은 불량배들이 많지만 예상하지 못했어. 1회 첫 30분은 정말 보기 힘들었는데 그것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고등학교 불량배들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왕따를 당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파라. 한국의 복수 이야기 영광은 곳곳에서 잘 나온다. 나는 고등학교들이 한국과 어떻게 비교하는지 잘 모르겠다. 미국은 왕따라는 측면에서, 그러나 여기서 보이듯이 한국의 10대들은 매우 비열하고 움츠러들 정도로 보인다. 다시 해외 언론 반응 들어갑니다. 더 글로리 미국 언론에서 특집 기사를 썼는데요. 제목은 넷플릭스의 히트 리벤지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당신이 놓쳤을 수 있는 15가지라는 기사입니다. 한마디로 시즌 2에서 이어질 외국인 입장에서 복선 암시에 대한 글이었는데요. 중요한 것 한 가지 정도만 요약합니다. 1화에서 연진의 어머니는 친구들의 결국 배신을 예고하는 발언을 합니다. 첫 회에서 연진의 어머니는 절에 가는 길에 그녀를 꾸짖으며 경찰서에서 그녀를 데리러 갔고 무당이 이름의 오자가 들어간 사람들은 애군을 가져다 줄 테니 피하라고 말을 했는데요. 손병수와 최혜정을 말하는 거야. 이 무당 말대로 명호와 혜정은 결국 드라마 후반부에 동은이의 복수 계획을 도와주기로 합니다. 물론 문동은 자신이 연진에게 나쁜 소식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 한 추가로 연진 남편 하도영도 이응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 박연진 판도라 상자를 열어버린 하도영은 문동은 복수의 백기사로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많은 시청자님들은 빌런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미국 초등학교를 공포로 몰아넣은 더글로리 미국진 반응 들어갑니다. 송혜교가 한국 멜로의 여왕이라는 것은 잊어버려라. 여기서 그녀는 고등학교에서 그녀의 캐릭터의 끊임없는 괴롭힘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어둡습니다. 2화 20분이 지나야 웃고 5화 중반 이후에는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그만큼 글로리는 암울해. 그리고 시즌 피날레, 8회는 위기에 처했다. 시즌 2는 2023년 3월에 방영될 예정이다.
동은이의 복수가 얼마나 영광일지 기대된다. 나는 전에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저는 두들겨 맞고 방에 갇히고 심지어 친구인 줄 알았던 사람들에게 뛰어내리기도 했지만 결코 다리미의 화상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정말 사악하다. 나는 모든 등장인물들의 연기는 매우 훌륭했다. 젊은 배우들이 그들의 역할을 잘 수행했다. 송혜교는 이 역할을 통해 폭력 같은 것이 당신에게 남길 트라우마와 두려움을 그려내는 환상적인 연기를 했고 도연이와 정성일이 둘 다와의 케미가 너무 좋았고 앞으로 다른 프로젝트에서 그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배우들에게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이 드라마의 촬영법을 포착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도연이와 함께 연기하면서 계절이 바뀌는 것. 나이가 어린 캐릭터와 나이가 많은 캐릭터 사이의 매끄러운 전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작품의 기술적인 부분에는 문제가 없고 대본, 대사, 세트, 편집 모두 훌륭합니다. 단연코 가장 좋은 측면은 영광이 사람들이 느끼게 할 수 있는 감정이다. 더 가난한 아이로서 나는 부유하고 자격 있는 소녀들이 그들의 것을 얻기를 원했다. 나는 10대 시절의 신혜은을 절대적으로 사랑하지만 지금은 그녀의 달콤하고 아름다운 미소가 세상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나는 다른 사람들의 복수, 턴테이블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았다. 그리고 한국의 학교에서의 이 폭력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말 그대로 누군가를 다치게 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하는 장난이나 장난이 아니다. 약한 영웅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아이들이지만 폭력배와 범죄자들의 일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와 더불어 더 글로리에서는 툰도깨비의 명장면이 데칼코만이 되기도 했습니다. 극중 학교 폭력 무리인 전 재주는 박연진과 그녀의 남편 하도 영딸인 하예솔이 사실 자신의 딸이었다는 걸 알게 됐고 다급히 만나러 가서 내뱉은 대사가 삼촌 결심했다. 마음먹었어 방금. 오늘부터 예솔이 지키기로. 사랑한다 예솔아 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장면은 도깨비에서 김신 공유분의 존재가 도깨비인 것을 깨달은 지은탁 김고은분 이 고백하는 신과 상당히 유사한데요. 해당 드라마에서 지은탁은 저 결심했어요. 마음먹었어요 제가. 저 시집갈게요 아저씨한테. 난 암만 생각해도 아저씨가 도깨비 맞는 것 같거든요. 사랑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영상 구독 좋아요 넙죽 부탁드리며 시청 진심 감사드립니다.